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당의 역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성적, 21대 총선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기독당이 다시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정치적인 행보를 노골적으로 이어가면서 막말을 비롯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아주 노골적인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서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연말까지 퇴진하라, 하야하라,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 현재 청와대는 주사파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개한 논리를,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런 성명서까지 한기총 이름을 빌어서 발표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또 설교 시간에 내년 총선에서 뭐 종로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임종석 같은 사람들 다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 라는 그런 막말을 그또 빨갱이라는 식의 막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에게 장관직을 제의를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야말로 막그막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야말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공공연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선거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창당하고 주도했던 현재까지도 지금 또그 기독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몸담고 있는 기독당, 이 기독당이라는 당이 도대체 어떤 당인지, 왜그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뭐 지금 부산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이 정당이 앞으로 내년 총선에 그 우리가 좀 주목을 봐야 될 정당이다. 이 정당을 우리들이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기독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당인가? 그 창당 과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당은 2003년 3월에 통일교가 먼저 이제 그 발동을 걸었어요. 천주 평화 통일 가정당, 일명 가정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2004년 총선에서 이제 뭐, 후보가, 후보를 아마 못 냈던가? 당선에 이를 만큼의 표를 전혀 얻지를 못했어요. 통일교가 이렇게 정치 일선에 정당을 만들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3년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도화선이 됐어요. 기독교계는, 개신교계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이단이 정치에 발을 디디려고 한다, 정치 세력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계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그 우려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2004년도에 한국 기독당이 창당에 이르게 된 주요 배경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07년도에 그 천통일교는 평화통일 가정당이라는 정당을 다시 창당을 해가지고 전국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어요. 전 지역구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를 내려면 그만큼 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전 지역구에 후보자를 냈는데, 성적표는 너무너무 초라했었죠. 그래서 한 명도 당선이 안 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정당의 실험은 그 교주인 문선명 씨가 사망한 뒤로 또 이제 그 통일교 내분 사태가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가정당이 정당 원내 진출하기는 힘들 거다. 이미 평가가 끝났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주요 그 기독당이 창당하게 된 것은 이제 단지 통일교가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2004년도에 그 총선의 정당 투표제, 곧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수 있는 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민주노동당이 상당히 많은 그 의원이 원내에 진출을 하게 됐죠. 13명인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당선이 되어, 노동계를,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그 노동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그 민주노동당이 이제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우리도 기독교 세력을 힘입어서 정당에 한번 좀 진출해 보자. 그 정당을 만들고 좀 현실 정치에 좀 진출해 보자. 이런 의지를 그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보수 그 우익 대형 교회들 중심 교계 인사들 일부 인사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당 창당을 주도한 사람들을 보니까 전 국회의원이었던 최수환 장로가 상임대표이고요. 대표 고문으로는 CCC의 그 김중곤 목사 있죠. 지금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주 극우, 이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아주 정권의 권력에 그 독재자들에게 부역해왔던 사람이죠. 상임 고문으로는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의 그 조용기 목사 있죠. 그다음에 신신묵 목사, 한국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상임회장이죠. 그다음에 김동건 목사, 애장합동 징계 총초회장이고요. 김소영 목사는 조금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NCCK 출신이에요. 그전 총무,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전 총무인데 여기 참여했고요. 최병두 목사, 애장통합의 증경총회장입니다. 이 한국 기독당의 정강정책을 보면은, 한미 동맹 유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유지, 적조현상 차단, 분단 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단을 그대로 고착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는, 그 다음에 친미적인, 극우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최수환 장로가 기독교 민주복지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당이 2004년도에 창당을 했지만 그때 그 해에 초라한 성적표를 거뒀어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명도 당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해산이 됐고요. 2008년도에 최수환 장로가 다시 이제 그 기독교 민주복지당을 창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철에 총선이 다가오면 항상 그 정당을 또 이렇게 창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전광훈 목사라고 사랑제일교회 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사랑실천당을 창당을 합니다. 같은 해에 창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두 정당이 난립하면 우리가 한 명도 당선 못 시킬 거다라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는지 기독 사랑 실천당으로 약칭 기독당으로 합당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의 그 기독당의 6대 강령이 있는데 그
민주당 6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이 신본주의와 신정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에요. 참 기가 막힌 그야말로 그 정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 그 신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겠다. 한국을 뭐 그런 식의 이제 지금 정당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당으로 출범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한국 기독당이 갑작스럽게 이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또 이제 갑자기 뭐 최근 들어서야 이게 나타난 현상도 아니에요. 이제 그 뿌리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당의 뿌리를 보면은요, 3.1운동 직후에 출범한 청년당이 그 청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1운동,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이미 종교 정당이 있었어요. 천도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있었고요. 청우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정당의 경우는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그 당원이 무려 30만 명이 달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천도교가 동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우당의 당원이 북한에서는 30만 명에 달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보다 규모가 그때 당시 더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노동당, 김일성의 노동당은 소련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뭐 쟁취하기가 굉장히 쉬웠죠. 그래서 노동당이 청우당을 탄압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것은 아니고 이 청우당 지도부를 자신들 지지 세력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우당의 경우는 노동당을 현재까지 뒷받침을 하면서 존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우당은 김일성을 뭐 세계 위인 또 민족의 구세주 뭐 이런 식으로 추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과 같이 친구인 정당으로 지금까지 존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1945년 9월에 장로교 그 목사였던 윤하영, 한경직 목사는 영락교회, 서울의 영락교회를 창립한 목사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도 그 군부 독재에 부역했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한경직의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월남한, 그러니까 분단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심으로, 피난민들 중심으로 그 만들어진 영락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상당히 좀 극우적인 뭐 그런 성향의 목사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와 윤하영 목사가 주도를 해서 신우주의에서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특히 북한 쪽, 그 평양을 비롯해 그 서북 쪽이 기독교세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기독교세가.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기독교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민주주의 정부 수립,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 개량을 표방을 해서 이런 정당을 만들었는데 공산당과 처음부터 부딪히기 시작해가지고 공산당의 방해와 신우주 학생 의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반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검거되고 뭐 죽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제 이 특히 그 기독교 사회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이 일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부 일부가 월남을 하게 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거가 되면서 당이 해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에는 평양에서 장로교 김화식, 김관주, 송정근, 이피득 등이 기독교 자유당을 창당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들도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구속이 되고 뭐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이 정당은 창당도 못 해보고 끝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1945년 9월에 장로교 목사 박용희가 기독교적 성격을 토대로 한 사회민주당을 정동교회,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있죠, 감리교회? 그 정동교회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만에 다른 정당에 흡수 통합되고 말았답니다. 굉장히 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그 기독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천도교에 기반한 청우당이 북한에서는 현재까지도 있고요. 해방 이후에도 기독교 정당들이 뭐 이렇게 창당되었다가 탄압으로 없어지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떤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요. 지금 이 자료들은 그 논문을 통해서 제가 그 확인한 건데, 이진구 교수라고 그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뭐 그분의 논문을 제가 요약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정보들인데, 일본 창가학회라고 있죠? 일본의 창가학회라는 그 종교단체가 있어요. 불교의 아류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에는 남묘 호랭겐교로 알려져 있죠. 창가학회. 이 종교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근데 이 공명당은 자민당과 뭐 같이 뭐 거의 연정 비슷하게 하면서 제3정당으로 상당히 그 세가 강한가 봐요. 좀 그런 상태고요. 기독정당의 경우는 전 세계에 40여 개 국가, 60여 개 정당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40여 개 국가에서 60여 개 정당이 현재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남미의 기독교 정당 연합체인 아메리카 기독교 민주기구. 이 단체에는 26개국에 33개 정당이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스코틀랜드 기독당이 있고 웨일즈 기독당이 있고요. 미국의 경우는 기독교 팔랑회당이 아주 극우 정당인데 아주 소수의 극우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당이 있고요. 독일에는 뭐 지금 현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바로 기민당 출신인데 기독교 민주당 이 기민당 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2차 대전 이후에 반나치즘을 표방을 하면서 나치즘에 반대하면서 그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으로 해가지고 독일은 국민의 절반이 개신교, 절반이 천주교 뭐 그렇다고 볼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당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기민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정당의 경우는 중도 우파 노선이고, 사민당과, 뭐 늘,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민당, 그 사민당과 늘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 있죠. 그러면 왜 기독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반대를 하는지, 뭐, 다른 나라들도 있고, 뭐, 역사적으로도, 창당의 시도들이 있었고, 뭐, 있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유독, 기독당의 어떤 그,
당이 원내 진출하면 안 된다. 이런 정당이 그 우리나라의 그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왜 들려오는지 그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기독당이라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그 내세워서 출범한 정당이 만약에 의석을 얻고 이렇게 될 경우에 타 종교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타 종교들도 이 얼마든지 또 정당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다른 정당들도, 아 다른 종교들도. 뭐 예를 들면은 개신교가 그렇게 정당을 천주교 안 만들겠습니까? 불교는 이미 만들었고요. 그런 정당들이 막 난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로서 그렇게 종교 전쟁을 하거나 종교 간의 갈등이 그렇게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고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뭐 이슬람과 특히 기독교인들 간의 막그 테러와 방화, 뭐 특히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죠.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종교적으로는 크게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은 아주 드문 상황인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전통인데, 이런 기독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원내 의석을 얻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종교 갈등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소수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기독당들은 1200만 성도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렇게 내세우는데 그거는 뻥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5천만 그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인 인구는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8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8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그 개신교계의 이단으로 분류된 뭐 신천지나 뭐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신교 지금 그 말하자면 기성 종 교단들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 인구는 아마도 700만 정도가 조금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전체 국민들에 비해서 적은 수다. 아주 소수다, 아직까지도.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소수 기독교인들이 그런 정당을 만들 경우에 일반인들과의 대립이 심화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도 정치적인 의견이 늘 충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당들이 나오게 되면 뭐 그런 우려가 일찍부터 제기가 되었고요. 이거는 뭐 저기 장군 김재준 목사라고 그분이 제기한 거예요.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그 김재준 목사가 제기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교회에 하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종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이지 그 종교인들이 뭐 정치를 할수 없다. 내지는 출마를 할수 없거나 어떤 뭐선그종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의 내용은 원래 아니라는 게 정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적 욕망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독당이 창당될 때, 그 자금의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 창당할 때에, 뭐, 들어간 비용들이 뭐 조용기 목사와 또뭐그 앞서 그
당대표를 했던 그 장로 있죠. 그 장로와 뭐 등등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수억 원이나 되는 그 돈들이.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왜 그냥 쓸데없이 그런 데다 돈을 드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거액의 돈을 드렸을 경우에는 뭔가 그들의 그 어떤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을 것이고, 욕망이 있는 사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충족시켜 주는데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당 주도자 대부분이 또 군부독재 시대에 침묵했거나 동조하고 부역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한경진 목사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나 뭐 이렇게 권력을 잡았을 때 전두환을 위해서 그 조찬 기도회 하면서 말이죠. 아주 영웅으로 떠받들어주고 막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여기 그 했던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김중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뭐 사람들이죠. 예. 뭐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빤스 목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럴 정도로 아주 정말 그 낯뜨거운 그런 이력을 발언, 막말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계에 그야말로 많은 정말 그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비리가 있거나 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는 군부독재 부역했거나 등등 그런 식의 그 어떤 좀 모범되지 못하는 모범적인 어떤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자들이 이 정당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냉전과 수구 논리를 내세운 정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분단 자체를 고착화시키고, 뭐, 그, 친미적이고, 그러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파들을 다 척살해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말했죠. 청광훈 목사 같은 경우, 지금 청와대를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말이죠.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내세운 정당들이고요. 기독교의 평화와 공의, 사랑, 이런 그 기독교의 핵심 가치 정신 실현에 부합한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정당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보면은 이런 정당은 이그 이런 정당이 원내 의석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 거죠. 그리고 교회 내 금권 선거, 세습, 뭐 성추문 온갖 이런 일들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래서 기독교가 말 그대로 이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기독 정당들의 그 출범은 너무 시기상조다. 기독교인들이 좀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좀 그렇게 모범이 되고,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정당이 만들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우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역대 기독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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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그 득표수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그 부분을, 이게 지금 웃고 그냥 황당하다라고 지나칠 일이 아니에요. 자,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면요. 기독당이 1%를 얻었습니다. 1%.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기독당이 창당을 했는데, 이때 1.07%를 얻었어요. 22만 8837표를 얻었습니다.
창당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22만여 표 얻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그 군소 정당들 보면은 그야말로 미미하거든요. 지금 다 적지도 못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 보십시오. 뭐 녹색 3인당, 사회당, 뭐 공화당 이런 정당에 비해서 지금 1%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결과를 처음에 17대 그 비례대표 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때는 보십시오. 투표율이 그때 당시 46.1%였는데 기독당이 더블 득표수를 얻었어요. 17대에 비해서 44만 3,775표나 얻었습니다. 44만여 표가를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2.59%를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불과 4년 만에 더블로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급성장을 하는 그 기독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지금 뭐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독당이 많은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 3%를 득표를 하게 되면 그 3%를 득표를 하거나, 그러니까 비례대표 득표수에서 3%를 얻거나, 3% 이상을 얻거나, 그 다음에 의석수 가운데서 다섯 의석, 일반 말하자면 지역구 의원을 5석 이상 낸 정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당의 경우는 거의 3%에 진입을 거의 가까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기독당을 씹히 봐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대 2012년에 있었던 그 총선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18대 때 44만여 표가 나오니까, 야, 이거 되네? 해가지고, 기독이라는 그 정당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독당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당, 기독당, 이렇게 두 개의 정당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망, 이렇게 이제, 정당이 이제 나눠지게 된 것에 실망한 기독교인들이 뭐 기독당에 표를 많이 안 줘버린 것 같고요. 또이 당시에는 또 새누리당이 좀 상당히 그 위기다라고 하는 그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새누리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보수 그 적인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당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하면서 새누리당 쪽으로 우리 몰아주자 해가지고 보수적인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 쪽으로 많이 찍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당이 25만 7천 190표, 1.2%를 얻었고요. 한국기독당의 경우는 54,332표, 0.25%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군소정당 가운데서 불교연합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물론 그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불교연합당, 기독교 너희들이 정당을 만들어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아마 출범을 한 걸로 보이는데 36,000표
6,262표를 얻었습니다. 0.16%. 그리고 진보신당은 24만 3,065표, 1.13%를 얻었고, 녹색당.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환경 기후변화랄지, 이런 어떤 환경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는 그 정당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정당의 경우는 10만 3,842표를 얻었네요. 0.48%.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19대,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보면은 새누리당이 25석, 민주통합당이 21석, 통합진보당이 6석,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2석. 그래서 뭐, 군소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한 결과를 냈습니다. 자,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 날 치른 선거고요.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때도 기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두 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기독자유당,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창당을 주도하고 해왔던 이 기독자유당, 이 당이 62만 6,853표를 얻었습니다. 62만 6,853표. 2.63%. 3%를 이상 되면 한 석을 얻는데 거의 진입을 했어요. 3% 가까이. 더군다나 기독당이라는 정당, 12만 9,978표를 얻은 이 기독 당이라는 그 당과 이 표를 만약 합친다면요, 75만 6,831표가 돼요. 그래서 3.17%여가지고 원내 진입을 했습니다. 의석을 낼 뻔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72여만 표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지금 충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볼 만한 내용입니다. 불과 지금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교당의 경우는 뭐 여전히 아직 바닥을 기고 있네요. 3만 1,141표, 0.13%. 뭐 이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 신생정당 의 경우는 20만 9,872표, 0.88%. 노동당이라고 한 정당의 경우도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정당인데 9만여 표, 녹색당 18만 2,301표, 0.76%입니다. 지금 유럽 쪽에는 녹색당이 이번에 대약진을 했다고 하죠. 기후변화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그 고조되면서 녹색당이 대약진을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녹색당이 상당히 그 중요한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최근 지난 5월 선거 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환경의식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랄지 뭐 황사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뭐 산불이랄지 이런 피해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이 정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민중연합당의 경우는 통진당의 그 후신 아닙니까? 근데 이제 14만 5,624표, 0.61%밖에 얻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당의 그 이런 활동들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당들이 진보적이고 최소한 중도적인 입장의 정당이라면
그나마 우려가 덜하겠는데,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정당들이 또 그야말로 옛날 그 나치즘을 표방하는 그런 그 신나치, 예? 이런 그 극우 정당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휘둘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독당의 경우는 지금의 그 자한당 못지않 오히려 더 우익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정당들이에요. 근데 이런 정당들이 많은 표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그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별 득표 현황을 한번 볼게요.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전체 지역을 다 보지는 않고 3% 이상 득표를 얻은 지역하고 아주 적은 득표를 얻은 기독자유당이 그런 표를 얻은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요. 인천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4만여 표를 얻었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는 3.1%를 득표를 합니다. 그리고 충남의 경우도 기독자유당이 셉니다. 27,929표를 얻어 3.1%를 충남에서도 얻습니다.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이 되는 게 전북이에요, 전북. 전북 같은 경우도 기독자유당이 상당히 바람이 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123표나 나왔습니다. 전북인데, 호남인데. 그래서 3.14%고요. 그 다음에 경북의 경우는 워낙 보수적인 곳이니까 이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4만 4,001표가 나왔네요. 4만 4,001표. 3.63%. 그리고 전남도 상당히 의외예요. 전남도 무려 2.97%나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28,626표나 기독자유당에다가 표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는 그나마 상당히 민주화의 그 도시라고 해서 그런지 의식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13,321표밖에 나오지 않아서 1.89% 득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가 전국적으로는 제일 낮은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제주는요, 기독교 인구 자체가 아주 적어요. 전국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뭐20% 이상 되는데 제주 지역은 5%도 채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제주는 이제 4.3을 거치면서 서북청년단이랄지 뭐 이런 그 기독교계의 어떤 인사들이 상당수 들어가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이뭐 서북청년단 피해가 좀 상당히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기독교와의 악연이 제주 지역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재수의 난이랄지 뭐 이런 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제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4,102표, 1.47%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아무튼 그 기독교를 표방한 기독교 정당들이 뭐 세워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나 틀렸다거나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정당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정당이 좀 민의를 반영하고 최소한 상식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정당이 아니라 수구 냉전 논리,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어떤 신정국가, 이런 것들이나 표방하고 내세우는 그런 정당이라면은 이거는 기독교 정신에도 맞지 않고 부합하지 않고 예수가 가르친 사랑과 그 섬김, 나눔, 공의, 이의 어떤 하나님 나라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방을 하면서 우려를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정당들은 국민들이 좀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가 바르게 되어야 우리 나라랄지 어떤 국민의 행복도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정당이라 그래서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주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